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24입니다.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할 사회복지관의 노후시설 방치로 이용자들이 불편에 놓여 있는데요. 이에 시설 개선이 시급하지만 정작 책임을 물을 곳이 명확하지 않고 예산상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30년이 넘은 사회복지관의 노후화 문제 바로 만나보시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회복지관이 시설 노후화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물이 떨어지는 곳엔 임시방편으로 대야가 놓이며 정작 이용자는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 이러한 환경으로 사회복지관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의 활용도가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관은 이용자가 많은 다중시설로 노인과 장애인 등의 보행에 있어 안전상 부상의 위험도가 높습니다. 시설의 노후화는 앞으로 이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분명히 1차적으로 이용하시는 안전에 대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라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낙상사고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같이 복지관이 누수나 이런 게 되게 되면은 언제 어떻게 시설이 물론 확 무너지는 않겠지만 위에서 뭐 시설물이 떨어질 수도 있고. 30년이 지난 건축물은 빗물 누수로 인한 침수 피해,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인한 화재 위험, 건물의 균열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집니다. 여기가 저희가 이제 지하에 기자대실하고 기계실인데 지금 천장 보시는 바와 같이 완전히 곰팡이로 둘러싸서 여기서부터 벽에 누수가 시작되면서 지난주에 비가 왔을 때 저희가 모아놓은 물이 아직도 증발이 안 됐어요. 더 위험한 건 뭐냐면은 이 바로 옆에 보시면은 복지관 메인 전기실인데 메인 전기실 천장에도 보면 이미 균열 때문에 비만 오면은 비가 주르르 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적으로도 위험하고 정전이나 그런 감전의 위험도 굉장히 큰 상황이죠. 정작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할 사회복지관의 노후시설 방치로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이 시급하지만 예산 부족과 모호한 책임 소재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 더욱이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지만 시설물의 소유주는 공공주택사업자인 관계로 책임의 주체를 알기 쉽지 않습니다. LH나 뭐 관련된 단체에서는 자기들이 고쳐줄 수가 없다. 그다음에 지자체도 또 예산이 없다. 이래서 중간에 조금 저희가 이렇게 끼어 있는 상태라서 상당히 심각하고요. 사회복지관은 전국적으로 한 481개소가 운영이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복지시설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이제 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이 이제 지방 사업으로 분류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운영비라든지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자체 소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재정 자립도라든지 뭐 관심도 이런 거요. 따라가지고 사회복지관의 이제 기능 보강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다양한 경로로 사회복지관의 노후화 개선을 위한 정책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 허브기관으로 사회복지관의 공간이 안전해지면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사회복지관의 시설 개선을 위한 각 기관의 협조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